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가 고발했던 사건들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.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. 특별히 다섯 가지 혐의가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?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조사를 받겠습니다. 끝으로 그 지방청에서 조사 받으실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서귀포 경찰서까지 오셔서 조사에 나서시는 이유가 있습니까? 고발이 접수된 경찰서 다 달라서 저희는 절차에 따라서 협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.